Can you tell me where to get off? Yes, I'll let you know when we get there.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 정거장을 알려달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저도 얼마 전 공항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외국인에게 내릴 정거장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서울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I'm going to Seoul Hotel과 같이 말하면 되고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는 Can you tell me where to get off?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라고 할 때 Let you know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도착하다 라는 표현은 get there 와 같이 말합니다. 도착하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는 I'll let you know when we get there 라고 하면 되겠죠. 또 버스가 승차하기 전에 어디어디행 버스 맞나요? 라고 버스 기사에게 물어볼 때는 to 목적지 또는 do you go to 목적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술관행 버스 맞나요? 라고 묻는다면 to the art museum 또는 do you go to the art museum?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몇 정거장 남았나요? 라고 물을 때는 how many stops to 목적지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Wall Street는 몇 정거장 남았나요? 라고 한다면 How many stops to Wall Street?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내리다 라는 표현은 get off 라고 하죠. 시청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 Where should I get off for City Hall? 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습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Can you tell me where to get off? Yes, I'll let you know when we get there.